안녕하세요.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업 하나 그리고 화장품 기업 하나 살펴볼 텐데요. 두 종목 모두 실적도 좋았고 또 연중 고객사가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 기업 한미반도체부터 살펴보시죠. 한미반도체는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47%나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본딩 장비 매출은 51억 원으로 한미반도체가 납품한 장비 가운데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017년부터 꾸준히 본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앞으로 기대되는 점은 이 TC 본더가 고객사가 향후 글로벌 후공정 업체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고 리포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미 중국의 후공정 업체에 판매한 이력이 있고요. 향후 2.5D 패키징에 공급하는 사용하는 본더를 수주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증권사 리포트 하나증권에서 발간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5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장비업체 가운데 HBM의 수혜 강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향후 주가 상승 요인은 MSCI 편입 여부라고도 밝혔습니다. 8월 정기 변경 편입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었고 또 여기에 더해서 본더의 실질적인 수주가 나오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미 반도체 거래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한미반도체 전날인 금요일 종가는 4% 넘게 빠지면서 마쳤습니다.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주가가 2만 8천원대였는데요. 굉장히 파죽지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금요일은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살펴보시죠. 네, 한미반도체 1% 넘는 탄력으로 이번 주 다시 한번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7,550원에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하면서 영업이익도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북미, 그리고 중국에서 모두 매출이 점프를 했는데요.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이 가운데 북미 매출이 특히 2배 이상 뛰면서 매출 비중이 33%까지 도달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시장은 트렌드를 리드하거나 도태되는 이런 극명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리포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CNC 인터내셔널은 계속해서 좀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로 수주를 증가시키면서 외형이 확대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또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목표 주가도 뛰었는데요.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오늘자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국내외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캐파가 확충된 효과,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효과까지 3박자가 잘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NC 인터내셔널도 시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종가입니다. 이날 실적이 나왔고요. 종가는 8%나 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중에는 15%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자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역시나 탄력을 좀 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48,6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였습니다.